안녕하세요. 희성 강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이제 가져보시는 세 번째 스텝 시간인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에 해볼 것은 크로카의 기본 스텝입니다. 이제 크로카라는 것은 셔플 댄스의 한 종류로서 셔플 댄스가 이 앞볼을 많이 사용했던 춤이라면은 크로카는 반대로 이제 뒤꿈치를 많이 사용해 주시는 춤이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차분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이제 준비를 해주실 때 발 뒤꿈치를 찍어 내려 주신다는 느낌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실 거예요. 동일하게 이제 엔카운트에 다리를 업해 주시면서 무릎을 업, 세븐, 에잇, 앤. 그 상태로 발 뒤꿈치를 찍어 내려 주시는 느낌으로 스텝을 가시게 될 건데요. 같이 한번 가볼게요. 5, 6, 7, 8, 앤, 1. 다시 한번 더 가볼까요? 5, 6, 7, 8, 앤, 1. 자, 이번에는 저희가 셔플 댄스는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뛰어주시면서 동작을 하시게 되잖아요. 크로카도 셔플 댄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주시면서 스텝을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같이 한번 원 박자까지 가볼게요. 5, 6, 7, 8, 앤, 1. 다시 한번 더 가볼까요? 5, 6, 7, 8, 앤, 1. 이번에는 1, 2. 두 동작을 한번 번갈아서 가보도록 할게요. 5, 6, 7, 8, and 1, and 2. 다시 한번 더 가볼까요? 5, 6, 7, 8, and 1, and 2. 네, 이번에는 측면 모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천천히. 5, 6, 7, 8, and 1, and 2. 자, 이때 보시면은 정확하게 발 뒤꿈치를 찍어 눌러주시는 느낌으로 내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조금 더 빠르게 정면 모습 한번 보도록 할게요. 5, 6, 7, 8, and 1, and 2. 다시 한번 더. 5, 6, 7, 8, and 1, and 2. 자, 이번에는 총 4번 빠르게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5, 6, 7, 8, and 1, and 2, and 3, and 4. 자, 다시 한번 더. 5, 6, 7, 8, and 1, and 2, and 3, and 4. 자, 옆모습 한번 측면 보도록 할게요. 5, 6, 7, 8, and 1, and 2, and 3, and 4. 다시 한번 더. 5, 6, 7, 8, and 1, and 2, and 3, and 4. 자, 이번에는 저희 하체에 발을 이제 가까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천천히. 5, 6, 7, 8, and 1, and 2, and 3, and 4. 빠르게 가볼까요? 5, 6, 7, 8, and 1, and 2, and 3, and 4. 자, 측면 한번 보실게요. 5, 6, 7, 8, and 1, and 2, and 3, and 4. 자, 빠르게. 5, 6, 7, 8, and 1, and 2, and 3, and 4. 자, 이제 연결을 하셔서 음악으로 영상 한번 보시게 되실 거고요. 그 후에 저희가 다음 4탄 스텝에는 이제 크로카 베이직 스텝을 응용하신 시저스 스텝을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신 베이직 스텝 많이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